5월달에 있을 시합에 어느 정도 밑거름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. 이번 포르투갈 와서 포르투갈 입세하고 경기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느낄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해외 팀들하고 붙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요 또래들하고 한번 붙어봐야 진정 우리가 수준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. 새벽 1시 반? 그치, 있을 것 같은데. 우리가 축구 제일 잘하죠. 저희 이렇게 밤 4시 쓰는데. 네. 팬 여러분, 잘, 뭐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감독님도 처음 보죠? 아직 훈련을 빨리 해봐야 됩니다. 이제 바르셀로나 살민병이라는 선수들이 주목할 수 있는 선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거름을 그려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린 선수들도 뭐 3주 동안 있을 동안 운동이 힘들고 또 생활적인 면에서도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정확히 심어주면서 좀 때로는 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훈련할 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